새해에는 우리 조계사 가족들 늘 건강하고 우한 없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입춘인데 날씨는 많이 쌀쌀합니다. 오늘이 7일 신중기도 입제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마다 진실되게 보이지 않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서로 위하고 아끼고 다독거리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기도의 성취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의 공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정도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올 새해에는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한 올 한 해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조계사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에 매일 마음 챙김을 하고 나는 잠이 드는 것인가?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했지?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오늘 도반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했어. 어떡하지? 부처님 참회합니다. 내일부터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부터 내년 12월달까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의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금년에는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이 아닌 내 이웃을 위해서 나는 한 달에 한 번씩만으로도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차있는 도반이 있다고 한다면 차 한잔 사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봉사도 됩니다. 아니면 가족의 일요일날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청소도 하고 어른들 손도 잡아주고 말법도 대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다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합장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불자의 기본입니다. 합장은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도반과 도반이 만났을 때 서로 반갑게 두 손을 가슴에 모고 길거리에나 도량에서 스님이 보이면 반갑게 합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계사 가족들, 아침 점심 저녁 공양할 때 합장하고 공양 다 하시지요? 역시 조계사는 뭐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도 혹시 식당에서 합장하고 공양하나요? 부끄럽다고 안 하죠? 올해부터는 꼭 합장을 하고 공양을 한다. 원을 세우십시오. 이게 서원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 정도만이라도 나는 착한 일을 하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길을 막 지나가는데 80대 노인네가 달려와서 내 손에 뭐를 꼭 쥐어줘요. 레모나 하나를 쥐어주더라고요. 스님 힘드신데 이거 자시고 기운 차리세요. 가슴이 막막했어요. 노보살님이 생각하는 마음은 우주보다도 더 넓다. 주머니에 내내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먹었습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말보다는 늘 좋은 말과 향기 나는 말로 많은 사람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력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참 힘들죠? 힘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집에서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반야심경 한 편이라도 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늘 가지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은 성취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한다고 또 절에 또 안 오면 안 되죠. 최소한 기본으로 초하루 초삼일은 와야 되겠죠. 예. 조계사 신심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놓지 않고 1년 내내 가져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등 두드려 줄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함께 웃을 줄 알고 울 줄 알고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불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예. 여기 계시는 우리 스님들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